제가 요즘 잘 쓰는 꿀템들을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찐템만 가득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피부에 진짜 자극감이 없다. 진짜 깔끔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애정하고 진짜 좋아하고 써보면 진짜 만족도 최고. 정말 얘는 진짜 이름 걸고 자신 있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확실히 써보면 약간 뭉침이 덜한 느낌? 너무 좋아. 계속 와 씨 난리 났어 하는 파데랑 같이 나온 이 브러쉬가 진짜 혁명이다. 우리 블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영상에서 꿀팁, 꿀템, 메이크업 등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뭔가 주제를 정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답답한 거예요. 나는 너무 많은 제품을 쓰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요즘 잘 쓰는 제품들을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친구들 만나거나 동생들 만나면 항상 영업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일상이 찐 영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야 이것도 너무 좋고 저것도 너무 좋고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단 말이야 라고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 영상도 약간 본격 영업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 언니 요즘 뭐 써? 제가 요즘 잘 쓰는 꿀템들을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찐템만 가득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클렌징이 등장을 했어요. 정말 잘 써가지고 소개를 하는 제품이에요. 닥터 디퍼런트의 제로 클렌저 준 건성용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클렌징을 써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막 뒤적뒤적 하다가 닥터 디퍼런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제가 닥디 제품이 진짜 잘 맞잖아요. 닥디 시카 메탈도 잘 쓰고 닥디의 레티날 제품도 잘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고민 없이 선택을 해봤거든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중건성용이랑 지성용의 클렌징이 피부 타입에 따라서 나눠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액체잖아요. 누르면 버블 타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품이 몽실몽실 나오기 때문에 약간 바디워시를 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냐? 자극이 정말 없어요. 제가 그전에는 이츠스킨의 클렌징폼을 정말 잘 썼는데 걔도 거품이 진짜 잘 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거품이 잘 나는 걸 넘어서 처음부터 거품이 나다 보니까 피부에 진짜 자극감이 없다라는 점? 써보고서는 너무 괜찮아가지고 얘는 내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혹시 피부가 진짜 예민하거나 피부에 어떠한 자극도 주고 싶지 않다. 나는 약간 버블 타입을 찾는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참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품 사용했을 때 부들부들했지? 자극도 없었지? 세정력도 괜찮았었지? 1차 세안 또는 2차 세안용 대체로 쓰기에도 괜찮았었거든요. 가볍게 메이크업을 한 날에는 단독으로 써주기도 하고 메이크업을 진하게 한 날에는 2차 세안용으로 써주니까 진짜 깔끔하더라고요. 예민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클렌징을 소개했으니까 욕실 제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진짜 제가 N년째 너무너무너무도 잘 쓰고 있는 헤어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샴푸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샴푸가 진짜 많아요. 보내주시는 것도 있고 물론 구매하는 것도 있는데 보내주시는 게 조금 더 많긴 하거든요. 하지만 항상 방송할 때 내가 찾아서 쓰고 항상 내 돈 내 산에서 구매하는 제품은요 헤어플러스예요. 정말 제가 애정하고 진짜 좋아하고 내 머릿결에는 무조건 헤어플러스야 라고 외칠 정도로 진짜 찐이거든요. 제가 매일 고데기하고 드라이하고 염색하고 뿌리펌을 하다 보니까 그다지 머릿결이 썩 좋지 않아요. 그런 나의 머릿결을 약간 심폐소생술로 살려주는 헤어플러스다. 진짜 부들부들한 게 느껴지거든요. 트리트먼트뿐만이 아니라 샴푸 단계에서부터 느껴져요. 그래서 모발이 얇거나 모발이 건조하거나 모발 끝에 눈꽃처럼 이렇게 톡톡톡톡 갈라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헤어플러스 꼭 한번 써보세요. 특히나 또 하나 좋았던 거 가격적으로 합격입니다. 이거 올영 세일할 때 구매해도 괜찮은데 저는 대부분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라이브 할인할 때 구매를 하거든요. 라이브 할인할 때 구매하면 40% 잘만 구매하면 50%대까지도 할인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 구매하면 진짜 대용량으로 쟁여놓고 쓸 수가 있는데 써보면 진짜 만족도 최고. 약간 가성비가 아니라 약간 갓성비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릴 정도로 진짜 괜찮아요. 제가 진짜 페이보릿으로 제일 잘 쓰는 건 이 샴푸고 얼마 전에 잘 썼던 거는 이거예요. 이건 핑크 라인인데 이것도 트리트먼트 진짜 뒤집어지게 좋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헤어플러스 라인이 정말 전체적으로 괜찮다 보니까 완전 추천하고 싶고 이거랑 제가 내돈내산에서 엄청 잘 쓰고 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바로 요거지롱. 제가 엄청 잘 쓰다 보니까 공병 하나가 나왔어요. 얘는 이제 버리려고 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하나 깠습니다.
얘는 단백질 본드 앰플이라고 해가지고 노워시 트리트먼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젖은 모발을 사용해도 되고 마른 모발을 사용해도 되거든요. 로션 같은 제형이에요. 크림 제형도 아니고 완전 워터리한 로션 제형? 손끝에다가 문질러가지고 모발에 찹찹찹찹 문질러주면 되는데 제가 방송할 때 얘를 5번, 6번까지도 문질러봤는데 떡찜 현상이 없어요. 제가 진짜 다른 브랜드 노워시 트리트먼트 다 써봤는데 떡찜 현상 조금이라도 있긴 하거든요. 정말 다른 타사 제품이랑 다 비교를 해봐도 정말 가볍고 라이트한 사용감이 만족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얘 향이 진짜 좋아요. 파랑색은 그냥 플로럴한 꽃향인데 얘는 그 조말론의 잉글리시 앤 프리지아 향이랑 똑같아요. 그 조말론의 잉글리시 앤 프리지아 향을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헤어도 같이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럴 때 향을 조금 통일하게 훨씬 더 괜찮다. 이거 쓰고 나가면 사람들이 향수 뿌렸냐고 얘기를 할 정도로 향은 진짜 합격. 하지만 트리트먼트 역할로도 합격이다. 정말 얘는 진짜 이름 걸고 자신 있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써보면 진짜 만족도 최고거든요. 약간 우리 몰랑이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이 좋은 제품을. 다른 제품도 정말 좋은 게 많지만 가격적인 부분이랑 사용감이랑 전체적인 만족도에서는 제가 N년째 써보고 보고서는 가장 만족스럽기 때문에 진짜 진짜 무겁지 않은 라이트한 사용감으로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요거랑 또 잘 쓰는 건 이건데 제가 헤어플러스 제품을 너무 많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민망해서 빠르게 넘길게요. 얘는 그냥 손 묻히지 않고 가볍게 뿌리는 제품이라서 항상 요거랑 요거랑 같이 섞어서 써주고 있는데 두 개 섞어서 써줘도 향은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한 세트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써주고 있어요. 바디 제품은 또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VNA의 센티드 바디 로션이고요. 이름은 프레쉬 부케예요. 좀 라이트한 걸 쓰고 싶은 거예요. 뭔가 부들부들하면서도 끈적이 없는 거. 그 양재동 꽃시장이나 생화 파는 꽃시장 가면 진짜 생화 내음 가득 그런 플로럴한 향 있죠? 그 향을 그냥 몸에다가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끈적임도 없고 생각보다 보습력도 괜찮고 이 보습력이 은근히 오래 지속이 되거든요. 지성이라면 이 제품은 사계절 내내 괜찮을 것 같고 저처럼 악건성이신 분들은 봄, 여름철에 오히려 잘 맞을 것 같은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요즘에 다시 꺼내가지고 정말 정말 잘 쓰는 제품입니다. 헤어 제품 잘 쓰는 거는 이거예요. 소내추럴의 파우더 포름 올데이 세팅 헤어 픽서거든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이 뿌리 볼륨 살린 거랑 앞머리 고정한 게 점점 땀 때문에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고정을 하고 있는 거는 소내추럴입니다. 다른 제품도 써봤는데 다른 워터스프레이는 조금 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조금 약간 떡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비교를 해보다가 요 제품이 진짜 가볍더라고요. 확실히 써보면 약간 뭉침이 덜한 느낌? 그래서 뭉침 없이 앞머리 고정하거나 옆머리 세팅하고 싶은 분들 가닥가닥 이렇게 딱 세팅 만들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가지고 올영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고 저도 올영에서 세일 때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제품은요. 파워 지성이나 수부지 또는 피지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한 제품인데요. 여러분 우리 몰랑이 분들 제가 드디어 코팩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코팩 추천 단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코팩 저 20대 초반에는 많이 써봤거든요. 거무틱틱한 색깔로 되어 있어가지고 딱 묻히면 물 묻힌 상태에서 딱 밀착시켜가지고 10분, 20분 지나면 벗겨내는 그 제품 뭔지 아시죠? 다들 검은 색깔 그 약간 수검댕이 같은 거 근데 그거 쓰고 나면 여기에 코 주변에 약간 거무틱틱한 게 남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얘 딱딱해져가지고 코 벗겨낼 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후로는 코팩을 잘 쓰지 않고 클렌징 오일로 녹여주거나 약간 클렌징에 의존을 조금 더 많이 했었는데 이 제품이 요즘에 핫하디 핫하다 너무 잘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마침 집에 있어가지고 써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개좋아. 진짜 미쳤어. 난리나. 혹시 여러분 코에 피지가 많거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약간 보인다. 요즘에 약간 코에 끼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팩만 써보세요. 그냥 이거 다섯 장 다 쓸 필요도 없어. 얘 안에 있는 한 팩만
한번 써보세요. 진짜 난리 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되게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한 코팩으로 코에다가 얹어주면 10분? 10분도 아니야. 5분만 지나면 코에 있는 피지가 몽실몽실하게 올라온 게 코팩에 비쳐가지고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희열감에 뭐야 내 코에 있었던 피지가 이렇게 많았다고 하면서 얘를 빨리 들춰내고 싶거든요. 들춰내면 피지가 꾹 하면서 안녕 나 피지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지들이랑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피지들이랑 인사하면서 요 안에 있는 면봉으로 싹싹싹 긁어내면 진짜 피지들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완전 없었던 것처럼 쫙 하고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저 코가 진짜 맨들맨들해요. 나 저 어제도 했거든요. 그러면 코가 진짜 뭐 맨들맨들함을 넘어서 그냥 뭔가 애기 코 같아. 코가 그냥 약간 뻥뻥 뚫려 있어. 이 코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 뒤로 나머지 약간 밀착시켜가지고 깨끗하게 조여주는 제품까지 딱 써주면 너무 좋아. 진짜 좋아요. 제가 써보고서는 와 이거 진짜 혁명이다. 나 앞으로 코팩 진짜 정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올영에서 팔거든요.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뒤집어지게. 진짜 기절이야 기절. 그 피지가 까꿍 하는 순간 와씨 난리 났어 하는 그게 아 너무 좋거든요. 써보면 다른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자극도 없을 뿐더러 진짜 부드럽고 약간 유연하게 피지를 케어할 수 있으니까 민감성 예민하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추천. 왕 추천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얘도 괜찮아요. 에스트라의 테라큰의 액티브 세럼이거든요. 혹시 여드름 많이 나거나 파워 예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요 라인을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완전 여드름성 피부를 위한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주말에 해외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트러블 났지, 여기 지금 짰지, 여기도 지금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약간 울긋불긋한 게 보일 거예요. 약간 지금 여드름이 올라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응급진정으로 테라큰의 액티브 세럼 써줬거든요. 근데 이 테라큰의 라인이 그 에스트라에서 나온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진짜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트러블 위에다가 쓰기에 딱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어제 트러블 위에다가 써줬거든요. 확실히 좀 진정된 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이 제품을 조금 추울 때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한테 약간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여름철로 조금 넘어오다 보니까 확실히 괜찮아요. 오, 괜찮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봄, 여름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건성보다는 수부지, 복합성, 지성이라면 완전 베스트. 건성이라면 위에다가 보습크림 같이 써주면 훨씬 더 나이스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신상입니다. 웨이크메이크의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이에요. 자, 이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오늘 이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과 같이 출시돼 짜잔! 스파츌라를 소개해보려고 해요. 커버 파운데이션은 저 테스트 때부터 써보긴 했었고 테스트 때도 괜찮긴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제품이랑 같이 나온 기획 세트 중에서 이 스파츌라가 있을 거예요. 스파츌라처럼 굉장히 얇으면서 브러쉬 모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문지르면서 모공 커버, 요철 커버가 같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단계를 한 번 더 줄였어요. 모공 커버가 정말 매끄럽게 되는 게 느껴져요. 저는 이 파데도 정말 괜찮지만 파데랑 같이 나온 이 브러쉬가 진짜 혁명이다. 저는 오히려 이 브러쉬만 따로 구매를 하고 싶을 정도로 써보고 나서는 너무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혹시 스파츌라가 기존에 만족스러웠지만 스파츌라의 귀찮음이 조금 아쉬우셨던 분들한테는 이거 완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어땠나요? 요즘 제가 잘 쓰는 언니 요즘 이거 쓰고 있다 라는 제품들을 알차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우리 몰랑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